지금으로부터 54년 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식민지 강점의 호통에서 연합군의 도움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얻던 그날 우리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일본 경찰들의 철덕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간을 철렁대로 앉게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가 문을 닫고 일본 국기가 내려지고 기미가 요가 사라지고 해방이 다가왔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마치 우리는 다 꿈을 꾸는 것 같았으며 아직 미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강점한 뒤 한국민을 완전히 노예화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을 빼앗고 일본식으로 부르게 하고 한국말 한국 글도 빼앗았습니다. 농산물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탈취해가고 젊은 청년은 징병으로 중령은 징용으로 젊은 여성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한국민의 신음소리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포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수치의 세월 본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몸서리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비극을 되돌아볼 때 항상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변화를 거부한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음이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개원군 때 서양 열강이 한국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군함을 동원하여 요구했으나 개원군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세국 정책을 고집하여 전 세계를 휘몰아치던 근대화의 물결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상의 어리석음과 조상들의 잘못한 것이 후손들에게 무거운 노예의 멍에를 메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서양의 문물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명치유신을 통해 대대적인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여 근대공업국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근대국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원군의 세북 정치하에서 고리타분한 옛날 그대로의 삶을 살고 국력은 날로 쇠약해져 국가는 사색당파의 싸움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일본 군대와 일본의 국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영원한 노예에서 해방을 얻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변화된다고 할더라도 다스리는 나라, 다스림을 받는 나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도 자유를 누리고 살던 사람도 100년이 지나면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도적인 바라바라는 살인방과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체포를 당하여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열렬당파에 속한 사람으로 로마에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폭력 행사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한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형장으로 나아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 없었습니다. 바라바는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눈은 충혈되고 온몸은 경직되었습니다. 이제 간수가 와서 철문만 열면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형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수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너무 놀라서 일어나서 감옥의 한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최후로 동물적인 반발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안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큰 열쇠를 열어서 철그득 하고 철문을 열더니만 바라봐,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되었다. 감옥문은 열렸다. 나가라. 여보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를 들어와서 끌어내기 전에는 난 나가지 않겠소. 너 마음대로 해라. 오늘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간다. 그러므로 너 죽을 자리에 그가 들어갔다. 너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그러고 간수는 떠나가 버렸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거짓말이고 간수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지 한참 동안 감옥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았다가 서서히 나와서 열려진 감옥문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도 자기를 저지한 사람이 없었어. 그런 조심스럽게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자기를 다시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감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리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십자가를 걸러붙이고 가는가? 그는 마음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형장으로 줄다름 쳐 뛰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걸러붙였습니다. 분명히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은 발부둥을 쳤습니다. 힘이 들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채찍에 맞고 발길로 채이고 투성이가 되어서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걸러붙이고 갑니다. 그는 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진을 군중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결국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보니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눕혀지고 인정사정 없는 로마 군인들이 달라들어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못 치는 소리가 산에 쩡쩡 울렸습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비명을 치고 그 몸에 물결같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이 바라보는 몸소리 쳤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에 못이 박히는 같은 환상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달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달린 것을 착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기 매달렸다. 예수님이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저기 매달렸다. 저 손은 내 손이고 저 발은 내 발이다. 달려있는 몸은 바로 내 몸이다. 내가 저기에 분명히 이 시간에 매달려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이 내 자리에 못이 박혔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켰을까? 왜 예수님이 날 대신 죽었을까? 바라바른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 마음에서 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남은 여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인상을 느꼈습니다.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멸망받은 죄인들이요. 죄와 마귀와 죽음과 멸망의 감옥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자유인이요 자유롭게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나는 죄의 감옥 속에 들어있습니다. 죄의 철창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멸망의 죄수들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다 때가 오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랍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하미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린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여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씻고 피 흘려 죽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니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들려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네가 사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너는 예수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청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하려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율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승리자로서의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라바는 감옥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에 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이는 모습을 보고 몸서리치면서 자기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바라바는 어찌할 수 있는 이 막감당의 지식과 능력에 의해서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고다상에 따라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례 내 장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된 모습을 거기에서 뼈저리게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그 손과 함께 못 박혀 그 발과 함께 못 박혀 그 몸에 합쳐서 못 박혔어.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속의 노예, 질병과 슬픔의 노예, 가난과 저주의 종살이, 죽음과 멸망의 종살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호직의 빨간 줄을 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는 종으로 죽었다가 왕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영광이 내게 충만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또 풍수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결국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은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늘나라 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바는 옛날 바라바가 아닙니다. 감방에서 나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몸서리치고 그곳에서 그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다음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변화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단순한 논리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선입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국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당연지선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노예 생활에서 아무리 해방을 얻어도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의 불에서 해방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은 거대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권 회복이라는 해방과 함께 영혼의 영원한 죽음의 종살이에서도 해방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셨으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왕같이 생각하고 왕같이 말하고 왕같이 행동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고 부활함으로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참 권세와 위엄과 능력을 가진 왕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불행이 우리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복종해야 되고 사망과 음부도 복종해서 우리가 명할 때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아니하면 떠나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될 것을 주장하고 범사가 잘 될 것을 주장하고 강건할 것을 명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명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입을 다물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종자들은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명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 때 왕으로 행동하며 왕의 은총을 누리고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살인 방화 폭동하던 죄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해방을 얻고 십자가 형태에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전율하고 몸서리치고 그는 그곳에서 영육간의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다 죄인 괴수들이요 죄의 감옥 속에 있는데 예수 복음 듣고 죄의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곳에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지음 받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였지만은 종이 변하여 왕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왕으로 말하고 왕으로 기도하고 왕으로 참여하고 왕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짓밟히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